와. 일단 확보도 받는데 난왜안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애플에 또 소매 넣기를 당했습니다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제가 제돈 주고 산 맥북 프로 14인치 M1 프로는 나오자마자 제가 쓰고 있는데, 저는 써보니까 M1 프로만 해도 저한테는 충분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M1 맥스의 성능은 얼마나 이제 또잘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여 요청을 해서 16인치의 거의 프로에 가까운 제품을 대여 받았습니다. 처음에 얘를 받자마자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14인치 맥북 프로에 대한 언박싱도 올렸고 사용기도 올렸잖아요. 근데 굳이 16인치 이것도 언박싱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14인치와 16인치는 다른 제품이고, 또 이것과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그리고 14인치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2022년 첫 언박싱이니까 뭐 이제 자세한 이야기보다 진짜 간단한 워밍업 정도로 16인치 맥북 프로 M1 맥스를 탑재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거니까 뜯어보는데, 지금 박스에 보이다시피 맥북 프로라는 글씨가 약간 실버색이잖아요. 14인치는 스페이스 그레이로 제가 구입을 했지만 대여를 받은 것은 실버 모델입니다. 전면에 있는 이제 맥북 프로에 있는 배경 화면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어? 맥북 프로는 양각으로 되어 있진 않네. 16인치라서 확실히 박스부터 좀 많이 무거워요. 이 느낌은 항상 좋고, 이런 거는 와 진짜 무겁다. 나머지 구성품은 기존 14인치와 동일합니다. 맥스 에이플을 이용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여기는 또 14인치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얘는 140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14인치 맥북 프로 사용기를 올렸을 때 C타입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맥스 에이플 케이블은 별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PD 충전의 경우 최대 100W까지 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16인치는 최대 140W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인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애플의 이제 충전기와 비슷했지만, 이번에 제가 들고 있는 이 140W짜리 충전기는 최근에 유행하는 질화갈륨을 사용한 충전기라고 합니다. 따로 질화갈륨을 사용했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14인치와 16인치와 충전기의 차이도 있다.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인치와 비교를 했을 때 애플 로고의 크기는 둘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제 사이즈의 차이만 있죠. 가로와 세로 폭의 차이도 좀 크게 있는 편이고, 포트의 구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크기를 제외하고는 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옛날 인텔 버전의 16인치와의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사이즈는 진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옆에서 살짝 봤을 때 16인치 인텔을 탑재한 16인치 맥북 프로의 가로폭은 조금 더 긴 편이고,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스펙으로, 그러니까 여기 스펙상 두께는 새로운 버전이 더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작지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인텔 버전의 맥북 프로의 경우 디자인을 안쪽으로 갈수록 말려 들어가는 듯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 훨씬 더 두꺼워 보이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뒷판도 조금 다르긴 해요. 인텔 버전은 조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하게 디자인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좀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면서 옛날 그 유니바디 시절의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무게의 차이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인텔 버전의 경우 2kg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M1 프로와 맥스를 탑재한 제품 프로의 경우 2.1kg, 맥스의 경우 2.2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무게가 꽤 무겁더라고요. 게다가 체감되는 두께도 더 두껍기 때문에 어우, 인텔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200g, 그리고 스마트폰 한 개도 들고 다니는 셈인데요. 전작에 비해 무게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면 노트북에서는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럼 얘를 잠시 닫고 처음 부팅이니까 켜볼까요? 딱 열면 맥은 화면을 열었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은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 방식. 이런 것도 소소한 갬성 중에 하나이죠. 자, 지금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인텔을 탑재한 16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를 하자면 디스플레이는 0.2인치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베젤을 줄이면서 화면의 크기를 조금 더 늘린 것이죠. 하지만 0.2인치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노치 부분이기 때문에 노치를 주고 0.2인치를 더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추가로 미니 LED를 탑재했고 해상도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0Hz는 기본으로 지원하는 스펙이죠. 나머지는 제가 이전에
14인치 맥북 프로를 살펴봤을 때랑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단지 스크린의 크기, 무게, 이러한 것들, 그냥 소소한 것들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진짜 이제 간단한 언박싱이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14인치 맥북 프로와 16인치 맥북 프로 스피커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한번 간단히 한번 재생해보도록 하죠. 이 맥북은 원래 소리가 좋아갖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간단히 들었을 때 소감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그 14인치 맥북 프로도 워낙 좋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는데 아마 이 스피커 구멍에 이제 그릴이라든지 이러한 차이 때문인지 공간감은 16인치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저음 쪽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막 이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서 이거는 앞으로 쓰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14인치가 아닌 인텔 버전의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쪽이 좀 더 이제 단단한, 저음 쪽이 확실히 더 강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14인치와 비교했을 때는 워낙 둘 다 좋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인텔 버전과 이제 각각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인텔 버전이랑 다른 윈도우 노트북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이번에는 제가 사용해볼 제품에 대해 이제 스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에 보이다시피 애플의 M1 맥스 프로세서는 완전 프로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 M1 맥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64GB까지 모두 풀로 올라가 있고 다만 처음 말했다시피 완전 프로비라고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4TB의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일 엔트리 16인치의 경우 336만원부터 옵션에 따라 최대 822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최고 옵션인 8TB에서 4TB로 내린 모델이기 때문에 162만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구입을 한다면 66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사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을 보니까 최근에 든 생각인데 마치 포르쉐의 옵션 장난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포르쉐는 약간 사치품의 느낌이 없잖아 있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 실제로 작업을 하고 이만한 성능을 내주는 다른 대안의 노트북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도 가성비가 좋다고 그냥 구입을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은 영상 작업자들에게는 가성비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인치와 14인치 때 어느 것을 구입해야 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자주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16인치 맥북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2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는 휴대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14인치의 구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16인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자면 14인치가 좀 더 이제 화면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기 귀찮거나 외장 모니터를 쓰지 않는 경우 무게를 좀 감소하더라도 좀 더 큰 모니터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16인치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고 클램쉘 모드로 주로 쓴다면 굳이 16인치는 필요 없죠. 예전 맥북 프로는 13인치와 16인치와의 성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16인치를 구입해야 됐지만 이제는 14인치에서도 M1 프로와 M1 맥스 둘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의 차이 있어요. 16인치는 조금 더 큰 모델인 만큼 조금 더 무거운 만큼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무게를 감소하더라도 오래 쓰셔야 하시는 분들은 16인치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저는 14인치가 사실 휴대성에서는 그냥 노트북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 M1 프로를 사야 되냐 M1 맥스를 사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애플에서 이것을 이제 M1 맥스를 대여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M1 프로, M1 맥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5950X, i9 12900K 요것과 한번 비교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조건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M1 프로와 M1 맥스 둘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예비 구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워밍업 정도로 언박싱만 진행해봤는데 일단 첫 소감은 화면이 큰 거는 되게 좋은데 아 참 이 무게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 그게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트북이 2kg가 넘어간다니
이게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2주 뒤쯤 이러한 이제 성능 차이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인데, 만약에 이 M1 Max, M1 Pro에서도 테스트 해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14인치와 16인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나 뭐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좀 종합해서 나머지 뭐 M1 Pro, M1 Max 요 비교 사용기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색깔에서도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 맥을 좀 쓰셨던 분들이라면 요 실버색이 전통적인 뭔가 맥북의 실버라는 그 뭐 맥북에 대한 느낌이 든다 하고, 스페이스 그레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맥을 접하신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